소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과 소통하는 레그 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아침 일찍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오고 여기서 한번 둘러도 보고요. 그다음에 비가 와가지고 저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약간 울컥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조금 있다가 저희 사진도 같이 찍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궁금한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앉아가지고 궁금한 거 있는 친구는 손을 번쩍 들고요. 한번 큰 소리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퀸이 아무래도 많은데 이 중에서도 우리 박사님께서 다 모르시죠, 그죠? 네, 그렇죠. 일단 보시 가까운 쪽에서부터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네, 나왔나요? 가장 애정하는 동물은 다 좋아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게 좋아서 기억에 남는 거 아닌데 항상 기억에 남게 앵그 박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생물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동물을 거의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생물이 있어요. 예, 다들 알고 계신데요. 맞아요. 정답은 다 알고 계신데. 거미를 앵그 박사가 이렇게 벌벌 떨면서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보다는요,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이랑 가장 친해지고 싶은 동물이 거미예요. 그래서 거미가 애정은 아닌데 애정을 주고 싶은 생물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앞전에서도 팬미팅 때도 제가 살짝 봤었는데, 예, 거미를 가장 무서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만큼 더 친해지고 싶어 하는, 아마 조만간 이제 동영상을 올라오지 않을까.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래를 굉장히 키우고 싶다고, 제가 고래를. 고래요? 예, 맞아요. 고래를 키우고 싶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활동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엉뚱한 것 같지만 가장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앵그 박사는 왜 곤충을 많이 잡아요? 라고 불러줬습니다. 앵그 박사는 왜 곤충을 많이 잡냐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지 못한 곤충들이 되게 많아요. 책이나 아니면은 뭐 사진으로만 봤던 곤충들인데 앵그 박사는 그 곤충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곤충들을 자연에 살아있는 건데 그걸 잡아서 여러분들께 이곳에서 산다, 그리고 어떻게 산다, 뭘 먹는다를 직접 보여주시고요. 그 잡은 곤충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아요. 저는요, 이렇게 키우면요, 자연에 살고 있는 곤충 친구들을 키우면은 오래 못 살고 다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내서 키우기보다는 자연으로 다시 집으로 올려보내줘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아이들이 가장 흥미롭게 쳐다보고 지켜보는 동물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너무 대중적인데? 자, 여러분들이 대답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자, 앵그박사 귀에 들리는 게 있어요. 장수 분들이 좋아하죠? 개미도 들렸어요. 개미, 사슴벌레, 강아지도 나왔고, 여러분들이 답변해주신 게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동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물 크리에이터가 되고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네,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기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메일로 감동받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제 여자아이를 키우신 어머님이었는데 집에서 이제 TV 보고 장난감을 만지는 어린 친구였는데요, 앵그 박사 영상을 보고 아빠 손잡고 같이 바깥으로 나가서 곤충 잡자라는 소리를 듣고 애가 많이 활동적이었다고 감사하다고 감사의 편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말마다 곤충 잡으러 나가셔야 되시는 분. 우리 부모님들. 네. 맨날 메일도 계시고. 감사의 편지도 받는데 제가 호소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디 가야지 잡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지 잘 잡을 수 있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채집하는 곳을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요. 거기를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오셔가지고 다 잡아보면 살 수가 없잖아요. 말씀 드릴 수 없는데 그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저는 가장 기쁩니다. 그쵸. 이렇게 오늘 함께하는 이 팬미팅 이 순간마저도 우리 애교 박사님에게는 가장 어려운 고추를 채집하는 순간만큼 내가 가장 떨리는 것이 좋은 순간이죠. 애교 박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요거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퀘스천을 직접 받아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퀘스천 한번 받아보죠. 하나, 둘, 셋! 요거 제일 빨랐습니까? 여기 노란 색깔 옷 입은 우리 꼬마 친구 거미 중에 가장 오늘의 화두는 거미네요. 네. 거미 중에 가장 무서워하는 거미는 저는 거미 다 무서워요. 조그마한 거미도 무서워하고요. 큰 거미도 무서워하고. 그래서 거미는 다 무서워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친해질게요. 알겠죠? 네. 모든 거미는 무서워하지만 네. 조만간일 것 같아요. 조만간 영상으로 아마 거미가 친해지는 컨텐츠로 또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을 하고 싶은 학부모님께 네, 저기 맨 끝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이시죠? 네, 손 들고 계신 어머니 저는 네.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혹시 궁금하신가요? 아들이 네, 아드님이 엄청 좋아해요. 네. 농구를 강성으로 좋아하는데 네, 저는 어릴 때부터요 곤충을 엄청 좋아하기보다는 자연에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여름 되면요 뭐 매미 같은 거 자꾸 놀았었거든요. 겨울 되면은 이원학씨 가고 근데 자연에서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에 살고 있는 곤충이나 물고기 자연친구랑 친해졌고요. 곤충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은 그런 자연의 소중함을 한 번씩 잊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곤충을 좋아하기보다는 자연이라는 다양한 생물을 전체적으로 좋아하시면은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자연이랑 교감할 수 있는 느낌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질문을 또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 박사님.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으시죠. 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손으로 만질 때 무해한 곤충은 무엇인가요? 우와, 손을 뽑아내는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자, 곤충 친구들은요 몸이 작은 만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독성 물질을 내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이쁘고 멋있게 생겼다고 손으로 잡으면요 다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아프거나 심지어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고요. 애교 박사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런 걸 알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곤충 친구 집에서나 밖에서 만날 수 있는 곤충 친구 만나면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장순댕이 안녕 하면서 인사만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키우고 싶은 곤충은요 요즘에 판매로 하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이 저희 다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장순댕이 사슴벌레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이쁘게 키우시면 돼요. 자, 하나 뽑았는데요. 네, 이것도 왠지 애교박사 생각에는 거미랑 거미 친구랑 연관이 됐습니다. 애교박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과 그 이유. 자, 애교박사가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슴풍뎅이라는 곤충 혹시 아세요? 사슴풍뎅이 곤충. 애교박사가 그 사슴풍뎅이 곤충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라고 영상을 처음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애교박사 그 사슴풍뎅이 곤충을 봤을 때요 뭔가 거미 친구랑 비슷하게 생겼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손도 바들바들 떨고 무서워가지고 소리도 막 질렀어요. 근데 그 친구를 두 번, 세 번 이렇게 촬영을 하고 만나니까 어느 순간 친해져가지고 채집도 하고요 손에도 올려보고 같이 놀고 다른 곤충 보아도 이렇게 찍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남는 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자주 보고 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된다는 걸 애교박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또 궁금하셨던 점 있으신 분들에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부모님들 중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제가 질문 많이 받았었고요. 혹시나 이제 어머니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공부를 하냐? 아니 원래 많이 안 하냐? 애교 박사는요 곤충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렇고 화중에도 그렇고 생물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 애교 박사도 촬영을 할 때마다 매일매일 공부를 해가지고요 우리 친구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어려운 말도 있죠?
그다음에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애교박사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만큼 풀어서 공부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마다 저희 영상이 300개가 넘어요. 아, 그렇죠. 컨텐츠마다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컨텐츠 아이디어? 네, 컨텐츠 아이디어 어디서 얻으시는데 저희 보면 다양한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애교박사랑 양박사님이랑 웅박사님이 같이 계세요. 저희가 이렇게 친구거든요. 친구 3명이서 항상 아이디어 회의에서 머리를 같이 부딪혀가면서 아이디어 활동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면서 해외에 있는 유튜브를 보면서 또 아이디어 얻어서 저희가 여러분들 컨텐츠 만들어서 영상 찍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우리 애교박사와 친구들의 팬미팅 이 시간은요 여기까지였습니다.